작년에 왔던 갓소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쉬고 쉬고 뒤로 간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방준혁입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오는 충북 유일의 골프 방송, 바로 나이소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름하여 나이소 리턴즈. 소리 질러 와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시 보고 싶어요, 언제 또 해요 라는 그 성원 속에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첫 번째 시즌은 고교 동문대항전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 뒤로 보이는 건물에서 16강전이 열릴 예정인데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나이소니. 고교 동문전 16강 그 첫 번째 경기가 바로 여기 인지방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한번 그럼 선수들 만나보도록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아니 지금 몸풀고 계셨구나. 지금 네. 좀 어때요? 기분이? 그냥 놀러 왔으니까. 아, 놀러 왔으니까. 네. 야, 확실히 그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말처럼 논다는 그런 느낌? 원래 못하니까 노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도 이렇게 같이 동문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고교 이름 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그 전략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똑바로 보내자. 똑바로 보내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자신의 샷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도록 저희가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나이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이리 들어오세요. 이리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야, 아니 누구십니까? 충북고 12회 이익재입니다. 아, 그리고? 예, 충북고 17회 안창규입니다. 아, 선배와 후배. 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번에 16강에 참가하게 되셨는데 좀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니폼도 좀 맞춰 입고 오셨고. 예. 네. 저희가 이제 전 대회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What? 지금 컷샷은 완벽하게 놓치지 않으세요. 네. 충북고등학교 선수들 시선해 주시겠습니다. 네. 100만원 상당의 모교의 장학금을 우승 상금으로 빠지셨습니다. 이야, 네. 예. 네. 잘해야 본전이니까 마음의 네. 부담감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대회 우승자로서 약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하겠습니다. 대로. 예. 아, 뭐 늘 하던 대로 우승은 내 거니까 뭐 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서로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서 16강 이제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골프는 잘 치는 사람이 형입니다. 형. 아, 그래, 아우. 부탁해요. 그래, 걱정하지 말게.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카메라 보시고 예, 멋진 화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충북고, 충북고, 화이팅! 아, 여기서 에이스 냄새가 나는데, 아, 여기 계셨네, 여기 계셨네. 아, 반갑습니다. 예, 대성구 A팀. 예, 맞습니다. 예, 아, 대성구 B에서 A팀이 그렇게 에이스라고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러셨구나. 맞아요, 에이스? 예, 맞습니다. 우리 얼굴 에이스인데 이 마스크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네. 얼굴 에이스라고요? 어쨌든 외모든 실력이든 에이스라고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비법? 전략이 있으면요? 전략은 우리는 항상 이 허실이 허실이 전법이 된 게 에이스가 되더라고요. 있는데 아닌 척, 에, 아닌 척 척하면서 붙이고 넣고 마치 초조하지 않은 척 네, 하는데 막 손은 떨려 있고 그렇죠. 손은 떨리는데 네. 얼굴은 또 그거 포커페이스를 하느냐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희 팀은 그 골프 실력보다 멘탈이 강한 팀으로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16강전 대비해서 한번 자신의 포부 자신감 한번 뽐내주세요. 대성공 화이팅! 대성공 화이팅! 아, 이제 경기가 곧 시작될 텐데 마치 오셨네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예.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천고 팀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저 진짜 궁금하고 있었어요. 예. 금천고 1회 졸업생이 누구세요? 네, 제가 1회입니다. 우와, 아니 저는 금천고 1회 졸업생 하니까 훨씬 더 좀 이렇게 어르신이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88년도 제가 8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졸업. 아,
그때만 해도 금천동이라는 곳이 완전히 논, 가수원. 이런 말이 있어요. 논밭이 있을 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그 논밭의 그 정기를 받아가지고 오늘 또 멋진 경기 펼쳐주실 예정인데 자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즐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래서 오늘 즐기러 왔습니다. 금천고 화이팅! 빰빠바밤빰빰. 이야 멋있게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팀인가요? 네 저희는 세강고등학교 팀입니다. 세강고등학교 아 멋지십니다. 이야 느낌이 아, 비거리 한 300, 400 나올 것 같아요. 네, 느낌만 그렇습니다. 느낌만 아, 실제로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후배님이 실수했다 이러면 나는 어디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용서는 없죠. 용서는 없다. 용서는 없다. 네,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광고를 대표해서 나온 두 분만큼 우리 세광고 동문께 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보여주겠다. 네, 한 말씀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세광고등학교 동문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사실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 목요일에 연결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세광고 화이팅! 아 커피 시키신 분? 예예 아 예 아, 예. 달달한 커피 왔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옥천고 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참가하시게 된 겁니까? 참가하는 의의를 가지려고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어때요? 팀은 잘 맞았어요? 우리 이 동생이 스크린을 매우 잘 쳐요. 잘 치고 그래도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고 호흡을 많이 맞추려고 하죠. 한마디로 약간의 고수, 스크린 네, 고수. 스크린 고수. 아, 여기는 필드 고수. 네. 아,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옥천고 동문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 목표가 어디고 또 우리 옥천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다짐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겠고 결승까지 가면 좋겠죠. 네,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실력대로 치면 1등 하겠지 뭐 이런 느낌이네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파이팅을 외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옥천고 파이팅! 네. 가자! 가자! 형석구와 이제 맞붙게 된 청주 IT 과학고인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좀 즐기려고 왔습니다. 이게 즐기는 자세가 아닌데요? 너무 비장한데? 즐기는 거 아니 즐기는 거 맞아요? 이겨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겨야 즐기는 거다. 아 이게 또 명언이 하나 나오네요. 야 진짜 이분들 이기러 온 거 맞아요. 지금 굉장히 진지합니다. 야 아마도 이제 긴장돼서 그런 거 같은데 네, 자 긴장 풀기 위해서 한번 우리 멋지게 동문들을 향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화이팅! 카메라 저기 있거든요. 저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화이팅! 화이팅! 여기 계시는 우리 형석고 팀은요 달라요 달라 완전 그 밑에 완전 놀러 왔어 맞죠? 예 놀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형석고 B팀 대표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한 2-3년 연습을 해갖고서 형석고를 빛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형석고를 빛내기 위해서 내가 12년 동안 갈고 닦았다. 예. 와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우러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팀이 한 분이 안 계셨구나.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도 아, 내가 형석고를 대표해서 목표는 어디까지? 아 우승입니다. 장학금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멋있다. 만약에 우승이 안 돼서 상금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희 사비를 털어서라도 장학금 기증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녹화된 거죠? 예. 들으셨죠? 야. 오늘의 필승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멀리 치고 친구가 마무리하는 걸로. 설거지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문 용어 나오네요. 설거지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석구 B팀 파이팅 하고 외치면서 예, 또 멋진 16강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석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비켜놓았잖아. 아 그러네요. 무작위 기자인데 이 친구가 몰랐는데 지금 우왕충심을 하시더라고요. 먹고 화이팅. 어 우리 그럼 같이 먹지. 반가울거야. 어 그럴거야. 아니 어쨌든 지던이든 18호까지 가는거죠? Nope. 아니요 제 매치플레이라. 네. 아니에요? 9월에 또 보따리 싸우고 가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최대한 오래 버티는걸로 가시죠. 좀 봐주십시오. 막아서 열심히 하자고요. 화이팅 한번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샷샷샷 나이스! 어휴 피하졌네. 나이스. 치면은 저기 연장 없는 거 저기 기어야 되는 거 최고예요. 저 아우 됐어. 이러면 지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 인터뷰할 때만 해도 막 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얼굴의 표정이 화색이 진짜 만발합니다. 만발해. 전투가 끝났으니까 해제를 해야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승리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저희 친구가 비거리가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우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비거리가 나온 비결은? 대충 먹으면 된다. 아 그래요? 아니 혹시 오늘 아침 뭔가 좀 드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홍삼 한 사발 먹고 왔습니다. 홍삼 한 사발. 아 요게 이제 그 비거리가 늘어난 비결이었네요. 아 홍삼 한 사발 좋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챙겨줬습니다. 부럽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우리 청주 IT 과학고에 다니는 우리 동문들께 네. 이겼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다 목표 한번 외쳐주세요. 목표는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잘해서 8강, 4강 결승까지 쭉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본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반전이 딱 끝났어요. 예. 근데 스코어를 보니까 약간 예? 앞서가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긴장 많이 되는데 선배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그냥 아직 버틸만 합니다. 긴장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잘 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예, 지금 후배님이 의외로 아니 원래 좀 실력이 있어요. 지금 약간 본심이 나올 뻔해서 말았어요.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 친구 약간 이런 느낌. 예. 오늘 약간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아침에 무슨 꿈 꾸셨어요? 아침에 잠을 못 자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틀 컨디션을 한꺼번에 쓰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니까 몸에 긴장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긴장할 힘도 없어요. 힘이 없이. 그래요? 네. 이 버기 아까 나왔을 때 버디가 딱 나왔을 때 약간 그 세리머니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이번에 버디 나오면 세리머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배님이 하시겠죠. 저한테 이러시면 또. 네, 서로 미루는 세리머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보죠 뭐. 예. 대승구 B팀은 지금 긴급하게 전략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골프 끝나봐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18번 홀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굉장히 약간 적응하는데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가장 어렵던 거예요? 뭐 아직 몸이 안 풀렸던 관계로 전반에 많이 좀 고전을 했는데 몸이 더 풀린 관계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카메라 보고 우리 한번 응원. 예. 네. 기가 필요해. 약간 기가. 예. 자 화이팅 한 번. 대성호 화이팅! 화이팅! 샷. 화이팅 형님. 화이팅 형님. 나이스 버디! 좋아! 예! 나이스 버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 완전 축하합니다. 너무 떨려요. 왜요? 아주 이게 예선진이긴 하지만은 이게 뭐 저도 이제 상대방 팀은 제가 이제 실력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쳤으면 내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은 항상 같이 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면 바로 역전이구나 하는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신흥고 B팀은 지금 불계승으로 올라갔어요. 그쵸? B팀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자 그래서 신흥고 B팀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신흥고 B팀 이제 멤버가 저희 선배님도 한 분 계시고 또 후배님도 한 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중간 입장에서 어쨌든 좀 연습을 빡시게 시켜갖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가지고 신흥고 A팀 B팀이 결승에 만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상상 한번 해보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력을 대충 아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하드리면서 예, 자 파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흥고 A팀 파이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와, 근데 진짜 멋진 경기 펼쳐주셨는데 네. 오늘 이 16강전 이긴 어떤 필승 전략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아, 전략이라고 보다는 코스가 굉장히 어렵네요. 생각보다.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긴장보다는 일부러 이제 본선에서 더 좋은 실력 보여주려고 약간 요 지금은 약간 예의 차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본선에서는 꼭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기대에 그렇습니까? 혼나지 않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충북고 우리 동문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충북고등학교 선배님 후배님들 저희가 조금 못 쳐도 이해해주시고 결승까지 가서 전 우승자로서 저희 충북고를 빛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굿! 나이스! 고! 아, 이거 몹시 당황스럽네. 예민하네. 좋아. 약한가? 아, 이제 16강을 넘어서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됐는데 어떻게 좀 평소에 하던 대로 좀 잘 나왔습니까? 아, 말이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 가지고 실수 몇 번 했는데 우리 형님이 다 그거를 또 커버를 해 주셔 가지고 잘 쳤어. 잘 넘어갔습니다. 어떠십니까? 초반에가 짜온 전략 제대로 통했습니까? 예. 전략도 없었지만 하여튼 열심히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강이 올라갔으니까 아, 16강 말고 이제 8강을 위한 어떤 데뷔 노력 전략 어떤 거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뭐 8강 데뷔에서는 또 연습을 또 좀 하고 예,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어려우신 분들 이 방송 보시고 힘내서 내일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갑자기? 아니 잠깐! 저 이 멘트는 지금 우승한 뒤에 해도 되는 멘트인데 너무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또 세광고 우리 동문분들 많잖아요? 네, 또 그분들도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화이팅! 예. 화이팅! 잘해보자고 화이팅! 아, 쎄다.
아, 많이 봤어. 아, 여기 많이 봤어. 여기 한국 보면서. 나이스. 자, 맞고 났어, 맞고 났어. 화이팅! 화이팅! 맞고 났어. 화이팅! 쉬어. 아니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완이야? 세이나? 아. 나왔어! 아유, 어, 잘 쳤어. 야, 너무 재밌겠다. 우리 고생했어. 야, 진짜 금천구와 대성구 S팀. 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으면 지금 정리하시는 거 손을 아니, 봤는데 손을 떨어요. 아직까지 긴장이. 야, 예, 가운데 오세요. 예. 야, 진짜 저는 약간 결승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처음에 하실 때 좀 웃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긴장하시고 쏘 알았어요. 야, 요 표현은 정말 재밌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에이, 남성분들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 승리보다 막홀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그래도 그대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18홀에서. 진짜 멘탈이 에이스급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마지막까지도 저 같으면 긴장돼가지고 원래 실력 안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에 딱 해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줬거든요. 야, 그러면 자 오늘 이 멋진 모습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오늘 같은 마음으로 치면 저희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성공 화이팅! 갑니다! 나이스 온 리턴즈 고교 동문 대항전 16강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보는 내내 진짜 긴장이 돼가지고 손에 이렇게 땀이 쭉 날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계속 펼쳐졌는데요.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 정말 승패를 떠나서 제가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강전에 오른 선수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8강전에 오른 만큼 본선에서는 멋진 티샷과 퍼팅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8강전에 오른 선수들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